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홈 컨설팅을 하고 있는 1번 갑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뭐 바뀐 게 있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팀 뷰어라고 있었죠. 팀 뷰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죠. 이게 팀 뷰어였습니다. 팀 뷰어에 있는데 요게 유효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종료가 돼서 이걸로 원격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뀐 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강의를 켰습니다. 구글 창에 저기 원격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구글 원격이라고 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크롬 원격 데스크탑 요게 있어요. 요걸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화면 공유 있죠? 요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런 화살표가 나오는데 요게 크롬 원격 데스크탑 다운로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크롬에 추가가 있죠? 추가해 주시고요. 추가되었죠? 그럼 동의 및 설치가 있어요. 동의 설치하시고 허용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를 해 주셔야 그래서 여기 저기서 뭐가 나올 텐데 그거 나오면 코드 생성이라고 나오죠?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생성되죠? 근데 요게 5분 내로 하게 돼 있어요. 이 코드 생성을 해서 누가 원격을 해주는 분한테 이 코드를 불러주시고 그쪽에서 수락을 하면 5분 내로 수락을 해야 돼요. 그 수락을 하면 원격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기 5분 내로 안 하게 되면 다시 코드 생성을 다시 누르기만 하면 돼요. 요게 원격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원격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깔아서 코드 생성까지 가능하다면 다른 분이 원격을 해주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원격 프로그램 충분히 숙지하셔서 구글에서 할수 있는 겁니다. 숙지하셔서 원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스스로 깔아놓으시길 바래요. 자, 요거는 왜 해놓냐면 다른 분들이 원격을 해줄래도 본인이 요걸 안 깔아놓으면 할 수가 없어요. 5분 내로 하셔야 됩니다. 요거 알려드리고, 여러분, 요걸 꼭 숙지하셔서 다른 분한테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구글 원격 프로그램 까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번 간돌이었습니다. 저는 홈 컨설팅을 하고 있죠. 여러분, 많이 찾으시기 바라고, 1번 간돌이가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전체 알람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